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여덟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있으니까 혹은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서 같이 말씀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알림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 됐던 사건입니다. 단지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에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늘 성경은 반전이죠.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정확하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니 우리가 이걸 보고 속된 말로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처럼 알아봐서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8절에 이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말했어요. 이미 말했더니 사실은 이게 지금 순서는 뭐 앞에 게 나왔지만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벌써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귀신을 지적하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사건만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고요. 그 사건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례적으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귀신 쫓을 때마다 옛날에 그 귀신 쫓았던 그 단체 있죠. 베레아 뭐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단체는 늘 이름을 물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외적으로 이름 물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줄 때 이름 묻지 않고 그냥 쫓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허락하시면 더 돼지 때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우와 돼지 2,000마리 대단하다 했어요.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갈릴리 바닷속으로 몰사했어요. 스스로 뛰어들었어요. 요즘은 돼지 2,000마리 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필 우리가 오늘 삼겹살 먹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요. 돼지 한 마리가 몇 킬로 되죠? 보통 그러니까 뭐 작은 건 70킬로에서 크면 뭐 400킬로까지 얘기하신 분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제가 알기로도 한 150kg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돼지 한 마리가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얼추 잡아 이제 100kg라고 치고 2,000마리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전교인이 돼지 삼겹을 먹는데 80kg를 샀거든요. 80kg면 한 200명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80kg에 한 7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한 마리당 80kg 나온다고 치면 한 마리당 70만 원 치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갑자기 우리는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70 곱하기 2,000 하니까 14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돼지 죽었다 하니까 아유 죽었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 돈으로 하니까 갑자기 감탄사가 나오네. 2,000마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게 한 마리 갖고 한 이 점심을 한 끼 했는데 2,000번의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어요.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년 한 4개월 할 수 있어요. 38일이 아니고 매주 1년에 52주 삼겹을 먹어서 38년 동안 속된 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돼지들이 바다에 몰사했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이게 그냥 돼지 떼들이 무슨 개미 떼들이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떠나주길 원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이러지 않고 떠나길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네, 이해되시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 돼지들도 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돈으로 계산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과 이 돼지 2,000마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14억.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무덤에 살며 소리 지르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이 미친 한 사람, 이 사람과 돼지 2,000마리 이 돼지 2,000마리 감이 안 오시죠? 14억. 어떤 게 더 귀해 보일까요?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훨씬 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허락하신 이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이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오시죠. 단지 이 귀신에 들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그냥 뭐 아주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미친 뭐 사람들 이런 생각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만히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요한 1서 3장 8절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멸하시고 마귀들이 이 땅에 해놓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을 해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해요. 이 죄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고 1차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버려버리게 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마귀로 하여금 짓게 마귀가 유도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일을 멸하신다고요. 그럼 이것이 공동 변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처음부터 악마의 짓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이 땅에 마치 바이러스 집어넣듯이 거짓의 말을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왜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거짓에 속아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 근원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쫓으면 되죠. 걔네들도 대가를 치르고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나가 그랬는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약간 나가라고 하는 우리가 뻘쭘한 거죠.
왜 안 나가지? 이렇게. 왜 안 나가냐면 얘네들도 합법적인 법의 근거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냥 까딱 잡으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요 정도 실수로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한다. 그 마음에 나 이제 하나님 절대 싫어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요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드립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근거에서 사단이 권세를, 주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나가라 나가라 그래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상태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네. 그 사람은 아예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가 사는 집, 거처가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죠.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 같이 되어 있지 않고 굴을 파요. 거기가 대부분 석회질로 되어 있어갖고 땅을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파면요. 그대로 이렇게 형태가 돼요. 예수님의 무덤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이해되시나요? 언덕 같은 거 이렇게 파면요. 우리는 막 기둥 세우고 막 이렇게 안에 해야 되잖아요. 거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판 대로 이렇게 집처럼 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돼요? 방이 돼요. 아 여기 살기 좋다. 방이 저절로 생겼네. 라고 거기서 자는데 주변에 뭐가 있어요? 해골들과 시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같이 거쳐 살고 있다고요. 와, 이 인간 대단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럼 이것이 생명이 없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3절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는데 그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썩어질 동물의 형상 아니면 뭐 인디언들 보면 막 무슨 이빨들 이렇게 뭐라 하죠?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다니죠. 뭐 상아 같은 거 뭐 이런 게 만들어 갖고 갔거든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 걸 바꿔서 그게 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 상아가 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썩어질 것들이 나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거짓되어진 것들과 바꿔서 그 가운데 같이 거하며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이냐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장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혼자 된 사람 있는데 참 과부란 얘기는 나 이제 혼자 됐으니 와 이제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어느 남편에게 묶여있지 않고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 자유함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진정한 과부의 그리스도인 과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스파탈라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사치스럽거나 방탕스러운 걸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사치품과 또 그런 방탕함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거꾸로 바꿔서 그렇게 산다고요. 저는 이게 몰라서 옷에 대한 감각이 저는 진짜 빵이거든요. 제로고요. 저는 제가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지라고 딱 입으면 백중백발로 딱 나 방에서 나오질 못해요. 여보 바꿔 입어. 당신 나 욕먹일 일 있어. 옷에 대해서 진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근데 흔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옷에 감각이 있으시면 딱 보면 어느 제품인지 아신다며요. 명품과 명품 백이나 옷을 딱 보면 저 뭔데? 얼마짜리인데 이게 휙 돌아간다며.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다 아니시기 때문에. 아, 그게 되면요. 그냥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치와 방탕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요. 좋은 차, 좋은 집, 쾌락을 좋아해요. 자기 자신의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요. 이제는요, 게임, 이렇게 뭐죠? 그 뭐라 하죠? 에버랜드 같이 이렇게 기구 타는 거예요. 놀이기구 같은 것도 이제는 시시해서 그런 게 재미없는 거예요. 더 짜릿한 거, 더 죽을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찾아다녀요. 뭐 바닷속에 들어오면 상어가 왕창 문다든지 고속에 이렇게 해서 공포 느끼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러면서 짜릿하다는 이게 다 뭐예요? 그냥 한국 사람은 이제 매운 거 갖고 안 되니까요. 더 매운 거. 매운 거에 더 아주 극과 극을 가요. 왜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그거를 떨쳐버리고자. 우리가 지금 무덤 사이에 안 살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없어질 것이, 끝날 것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도 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었어요. 그런데도 워낙 힘이 세서 이렇게 풀고 나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묶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4절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묶어요. 아예 체인으로 묶었는데도 그거를 깨뜨리고 나와요. 깨뜨리고 나와서 그 힘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더 소리 지르고 더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정말 자유롭네요. 오늘날에 흙수저, 뭐 금수저 얘기를 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 출신이라 금수저 출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아니에요. 옛날엔 더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흙수저는 여전히 있었고 금수저는 여전히 있었어요. 옛날에 흙수저는 더 잘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힘들었어요. 오늘날 그런 사실을 자꾸 드러내서 나는 흙수저 출신이라 안 될 것 같아 라는 사실을 그런 말에 자꾸 묶어놀라요. 거기에 스스로 또 묶여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드립다 갖다 대요. 그리고 거기다 자꾸 묶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히려
파괴하는 쪽으로 가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는데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 왜 나요? 너희가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나에게 얘기하냐 이 얘기한 거죠.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자유가 난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가 또 필요하냐 내가 자유롭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지단을 하면서 이 죄의 종노릇하던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한번 해보시라. 내가 그동안 너무 좋아하는 이 죄의 습관들을 한번 끊어보려고 하라고요. 그게 쉽게 끊어지냐고. 그게 쉽게 끊어지냐고요. 담배가 쉽게 끊어지냐고요. 술이 금방 끊어지냐고요. 우리의 게임이 금방 끊어지냐고요. 내가 중독에 걸려있는 그 부분이 쉽게 끊어지냐고요. 나는 자유로워. 자유로워서 내가 한 거야. 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한번 끊어보라고요. 자꾸 착각인 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요. 사단이요. 쇠사슬을 짧게 만들게 아니라 워낙 길게 만들어놔가지고 웬만큼 다녀도 이 쇠사슬에 채워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들도록 해놓으니까 자유롭다라고 착각해요. 그렇다면 말씀이 틀린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습관의 문제를 끊어보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쉽게 되나요?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댈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제단하면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힘든 일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아, 이 빛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나 자신을 좀 발견하시나요? 전혀 발견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재단 안 할 때가 편했던 거죠. 그때는 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심지어는 저 밑바닥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막 건드러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끊어지냐고요. 그게 쉽게 끊어질 만한 일인가요?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아유 그럼 언젠가 되겠지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요. 이 사람의 특징. 5절 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늘 소리를 질러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상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표현. 오 멋있어 멋있어 말이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을 하더라도 자기의 몸을 쳐요. 이 진짜 뭐 그런 사람 그렇다면 뭐 자폐나 이렇게 되면 뭐죠? 벽에다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박기도 하고 이런 경우요. 이게 도저히 이게 안 이 컨트롤이 안 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꾸 상하게 하는. 이 사람 중증이다. 아니요. 우리가 이 상태라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섬겨요. 제가 여기서 이
유치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딸에게 야, 이거 너 갖고 놀아 장난감을 딱 줬더니 장난감이 그의 신이 되어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있어. 그리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빠 저리 가! 나는 이 신이 나를 도와줘 이래가면서 거기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하고 막 찬양 거기다 대고 찬양하고 있어.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자기 이제는요 이제 막 깨트리는 것 같고 안 되고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요. 26절부터 27절부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뿌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아주 극으로 가는 건데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한다고요. 동성애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얘기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나는 지식인이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정도의 양심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근데 큰 착각이죠. 동성애의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에이즈로 갑니다. 에이즈가 되어지는 가장 이유가 뭐냐면 HIV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 성, 왜곡되어진 성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사위를 통해서 무슨 뭐 수액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그건 0.4%도 안 돼요. 99.6% 7%는 다 불이한 성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언론과 교육을 잡아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콘돔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걸 가리키고 그걸 교과서에 넣고 있어요. 그 결과 무엇이에요? 에이즈로 가요. 아니, 동성애하면 몸이 상해요. 그게 본인들은 쾌락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진짜 몸들이 다 상해요.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안 되니까 무슨 학문 섹스를 가리키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들면 학문이 다 고장 나갔고요. 다 새요. 동성애자들이 마지막 말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몸이 다 상해요. 그런데도 그게 인권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요. 너무 속된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쳤어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극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게 합법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인권 얘기한 사람의 늘 이중적 잣대가 있죠.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얘기를 하질 않아. 200만, 300만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얘기를 하지 않아.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세계 최저의 인권의 그 일을 그 나라가 자행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평화, 평화, 평화 얘기하고 정치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상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상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유 본인의 인권이니까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데에는 이게 율법이고 인간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 얘네들이 생명을 낳고 사랑을 통해서 하라고 주었던 이 성을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만 쓰게 될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준 건데 그걸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극으로 달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은 그 안에 생명을 두지 못하게 해요. 생명을 마음에 두지 못하니까 몸에서 썩고 시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못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의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이면, 오, 이게 무슨 중세 마녀 사냥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귀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보자마자 묻지도 않았어요. 보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이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신 거죠. 게다가 14억이나 되어지는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영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마귀를 멸하려는 것,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을 다스려라는 그 권세를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그가 이제는 그 법에 걸리지 아니하시는 온전하신 주님으로 이제 이 땅을 다시 다스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고 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삼았어요? 귀신들을 내쫓는 그 권능, 왜요? 너희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야 된다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돌을 들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아이고 이 병신아 왜 네 몸을 네가 상해 이럴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을 봐야 된대. 그리고 그 악의 영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셨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걸 믿으시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가 회복되어진 걸 믿으시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문제,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혈과 육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와 내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마리의 돼지를 죽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빨리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야. 이 땅에 마귀를 멸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부분에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귀신만 내어 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이 축사사에게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그분의 사역이 그거예요. 자기가 약 600명 정도의 축사 사역을 했대요. 그건 10여 년 넘게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스쿨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분이 아주 막 통탄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요. 쫓는데 나중에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보면 더 심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이걸 고민하는 거죠.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았던 그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쫓아서 나는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갑옷, 전투하기 위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있는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쌓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싫어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인기 떨어지게 계속 하겠냐고요. 이게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한 번 성령의 임하심과 한 번 빛의 비춰짐만 갖고는 내 삶에 궁극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맵게 먹고 너무 짜게 먹어서 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위염을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깨끗해졌으니 더 짜게 먹자. 이러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마귀의 말을 쫓았던 것에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훈련 안 하고 예수 믿고 천당 안 해요. 틀리지 않아요. 처음과 끝인데 중간은 왕창 다 잘라먹고 꼬랑지 조금 머리 조금 해가지고 맞는데 정말 이 가운데 수많은 얘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영적 전쟁의 군사들로 훈련돼야 되고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칼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어둠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에베소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마귀의 일을 따라갔고 마귀의 그 원함대로 무덤 가운데 썩어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요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 확 바꾸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빛으로 만드셨어요.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응답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빛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데 여전히 거짓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내 사업하는 가운데 늘 뭉쳐먹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늘 속이는 일을 여전히 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주신다고요. 사업함에 있어서도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저걸 기뻐하시나를 시험해 보라. 좀 알아보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아 이거 주님 기뻐하실 거야.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 살까지는 통해요. 세 살까지는 통해요. 근데 이제 막 다섯 살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백게 없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아무리 참여해봤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어두움은 어둠을 낳아요. 도리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냥 놔두지 말고 책망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야단을 쳐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자꾸 드러나면 아우 재수없어 걸렸다, 아우 쟤 망했다 이러잖아요. 망한 게 아니고 그게 빛 가운데 나타난 거라고요. 진동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죠. 지금 왜 진동이 일어나요? 왜 교회에 무슨 뭐 재정 비리도 나오고 뭐 스캔들 사건 나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수술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잘라내고 수술하셔가지고 다시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왜 어둠이 자꾸 드러나냐? 어둠이 안 드러나는 게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빛 가운데 수술이 가능하고 드러나야 그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야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 안에 속에 있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드러내는. 자꾸 농담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돼지들은 다 한국 사람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해먹게. 농담을 이렇게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 디뎌야 전리품이 들어와요. 우린 주님이 내가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먼저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하심에 준비된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꾸 너무 이렇게 안전한 걸 원해서 주님 먼저 주세요. 주님 뭐라 한다고요? 먼저 줬다가 손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받고 그냥 단대로 다른 데로 튄 사람들이 많아. 집사도 많고 뭐도 많고 누구도 많아.
그거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부모들이 학생 우리 자녀 요즘 다 은행으로 넣지만 등록금 언제 줘요? 학교 등록금 언제 줘요? 당일날 아침에 주지 일주일 전에 미리 주고 야 너 일주일 동안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기쁨을 누리다가 내 이런 사람이 없다고 왜요? 뺏기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님도 그거 다 딱 맞춰서 주세요. 그러니까 왜 갖고 왔는데 안 주시 이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딱 여유 있게 갖고 맞춰서 주십니다. 이렇게 딱 하시 맞춰서 주십니다. 혹시 농담 삼아는 얘기지만 어제도 막 비가 와서 내일 비 오면 어떡해요? 내일 비가 아침부터 딱 맞춰서 날이 맑을 거예요. 이 미리 청소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오늘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맞춰서 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갖고 저 텐트가 또 넘어 몇 번 더 뒤집어져갖고 이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고 이거 미리 쳐놓으면 또 바람 때문에 날아가면 자 이제부터 바람 멈출 거예요. 네, 맞춰서 멈춰줄 거예요. 이번에 엊그제인가 화요일인가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래도요 딱 하나님을 맞춰서 하실 거예요. 맞춰서 제가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 자체를 안 했어요. 그 뭐하러 기도를 해요? 주님도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십시오. 바람이 불어야 할 곳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와야 할 곳에 비가 와야 깨끗해지죠. 씻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함께하심 이걸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간증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제일 처음이 어렵지.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붙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 짝이 있잖아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가까워요.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걸리는 게 마귀의 일들이 내가 빠져 있었고 이 세상이 빠져 있다라는 걸 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난 금요일도 얘기하고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재단 하다가 어린이들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전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요. 애들이 핸드폰을 놓을 줄 못해요. 그걸 막으면 된다. 막는 건 소극적인 대안이잖아요. 적극적인 대안은 뭐예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걸 만들면 되잖아요. 게임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못하게 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더 강력한 건 뭘까요? 기도재단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경험해요. 아이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요. 보좌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제가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 들은지 어디서 들은지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기도재단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왜 안 해? 이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의 실제를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게임에서 뭐 치고받고 내가 이겼다 막 점수 올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우리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나? 저렇게 드럼치느니 내가 커서 빨리 쳐야겠다 이렇게 보나? 그건 아니겠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다윗처럼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오직 주님께 구하는 한 가지 원스팅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거하는 것, 주님과 더 온전히 연합해서 통일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제단을 못한대요. 요즘에 이제 소글 초기라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쁜 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지, 바빠야 할 일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떤 뭐 상당히 많은 경우는 안 해도 될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하셨던 그 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게 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를 더 온전케 해요.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이제는 개인만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도시를 잡으려고 해요. 아니 이제 도시를 잡은 게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를 잡고 국가 자체를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일에 마귀를 멸하려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입각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사탄을 물러가라 한다고 사탄 다 떠나죠. 그럼 다 떠날게요. 그럼 너무 쉽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탄들아 다 떠나라. 아멘. 끝. 자, 우리 잔치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왜요? 법을 어겨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빛의 자녀의 자녀처럼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을 비추는 거의 싸움. 어둠이 왜 어둠난가를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둠은 더 이상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계속 9시 뉴스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게 어둡습니다, 저게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밝아질까요? 9시 뉴스를 통해서 사회가 밝아질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저 어둠은 떠나가요. 그 어둠의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꾸로 알고 내가 저거 파악해야 되는데 네가 다 파악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일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권세에 사탄이 떨고 도망가는 그리고 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통제가 안 됐던 사람,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쫙 입고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나는 귀신의 공격을 안 받으면서 조용히 교회 다니겠다. 귀신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 못하도록 다 숨기고 그래서 공격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다니겠다. 불가능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싸워 이기는 것만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로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빛의 자녀로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이 땅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저 여러분 하라고 막아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초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